피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선교의 지리적 요충지로 아프리카 복음화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와 농법 전수 등 기술을 통한 전문인 선교와 함께 탄자니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에 힘쓰고 있는 CTS 인터내셔널 김현석 선교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선교사님 현재 탄자니아에서 네.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교회의 탄자니아 선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탄자니아 선교는 1980년대 초반부터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탄자니아에서 각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렇게 다르살람 제일 큰 도시거든요. 거기서 한 40%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루샤, 잔지바, 그 다른 이제 기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육 사역 쪽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문인 사역들도 다양하게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탄자니아 선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탄자니아가 지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인접 국가들이 이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케냐, 루안다, 우간다, 콩고, 뭐 부룬디, 기타 뭐 이렇게 8개 인접 국가들이 있고, 사실 남쪽으로는 기독교 이 복음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북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무슬림이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가까웠던 케냐가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많이 무슬림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이나 케냐의 북쪽이나 동쪽에 있는 이제 무슬림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도 일어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여건들이 이제 되면서 어떻게 보면 탄자니아가 이제는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기독교의 그런 무슬림이 남하하는 그런 최전방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탄자니아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각 선교 지역마다 그 선교적 특성이 있습니다. 네. 탄자니아는 어떤 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탄자니아 전체 인구가 한 5,800만 명 정도 현재 통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소년 14세 이하 아이들이 45%에 달하는 정말 젊은 국가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잠재력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선교사들이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한다면 탄자니아가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탄자니아 현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탄자니아에 들어간 지 이제 9년 차가 되었고요.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 선교를 준비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눈에 밟히고 또 부모들도 사역의 그런 필요들이 보이다 보니까 유소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고아나 또 편부모 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를 보내주고 또 학교가 끝나고 와서는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또 공부를 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기술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용접도 배우고 자동차 정비도 배워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 또 사업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은 사실 정말 변화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무슬림은 정말 무슬림으로 쭉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른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편견이 있는데 부모님들과 희망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농사를 짓고 또 다양한 이제 마을의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관계해 나가면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뭐 어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결실이 맺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사역의 기간 뭐 어떻게 보면 또 긴 또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라는 부분을 표현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뭐 교회도 이렇게 짓고 또 성도들도 늘고 했지만 사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마을에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가 늘어나고 그런 보이는 그런 열매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동양의 한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낯선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의 사역들을 이해하고 함께 찾아와주고 또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9년이었잖아요. 그런 사역 속에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젊었을 때, 어렸다는 네. 표현 좀 제가 네. 죄송하고 네. 젊었을 때 들어가셨는데 어떤 어려운 점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타 문화권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 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사실 어느 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어느 이제 우리 한국을 떠나면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나 믿음에 그런 깨어졌을 때 그런 아픔들 사실 그런 아픔들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살면서 어려웠던 게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 너는 동양인이고 너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봤지만 쉽게 마음 문을 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이 참 때로는 아 내가 이 탄자니아인이었다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좀 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함이 밀려올 때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선교지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특별히 탄자니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탄자니아는 청년 때 혼자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탄자니아를 알게 되고 그 땅에 처음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꼭 탄자니아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명하시고 부르신 건 아니었는데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 탄자니아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한국에서도 또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탄자니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이 탄자니아 복음화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자니아도 지금 동아프리카에서 제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갈등들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이 탄자니아의 그런 복음화와 선교를 놓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지 않나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도가 국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80년대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이제 사역을 놓고 그다음 이제 이 사역을 이양을 하거나 그다음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잘 이양이 되어지고 또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와 함께 왔던 그런 MK 자녀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에 대한 아이들이 탄자니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부모와 그냥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정말 함께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좁은 사실 교육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물론이고요. 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